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큰딸 준이에요. 참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둘째를 낳고 1년 만에 찾은 시골집은 모두 그대로였어요. 높이 자란 농작물들, 푸른 나무들, 마당을 지키는 땡이. 푸릇푸릇한 시골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만 늙어버린 것 같아 좀 속상했어요. 시골의 삶을 정리하고 도시로 와 편히 사시라 늘 말했지만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편하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시골이라 그렇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편치 않은 몸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려요. 특히나 지난 겨울 엄마가 빙판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으셨을 때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참 미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여그 시골 땅 말고 뭐가 있냐. 도시서 돈 써가면 못 살아. 공기 좋고 물 좋은 여가 내 집이여. 라던 엄마. 당신이 농사지은 호박과 가지, 대파를 바리바리 싸주시던 손길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신 손으로 기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셨지요. 비록 금은보화가 아닐지라도 늘 베풀고자 하는 당신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배웁니다. 돈이 없어도 좋아요. 땅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왔고 사랑해왔던 그삶 그대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우리 가족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2018년 9월 20일. 큰딸 지니 올림. 부천에서 온 윤석준입니다. Всем привет. И я приехала из России. Hello. Hi. Я из России, из Малайзии. 안양에서 온 신의진이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從中國海南. 이거는 자식으로서 본인께 해야 할 도리? Sekarang ni saya akan bersungguh-sungguh untuk Allah akan bahagikan mereka di masa depan. 因为太调皮了，老是被老师叫家长过来学校，然后觉得现在觉得很对不起爸爸妈妈。 아침마다 부모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문자 오면 제대로 답장을 안한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제일 죄송한 일인 것 같아요. Когда я в России, в другом городе, то мы как-то реже общаемся, а здесь другая страна, и она больше переживает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день. 아니요, 최근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케이. 스카운 세야카. 여보세요? 아니 돈이 필요하냐니.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네, 사랑해요. 아, 평소에 잘해야겠네요. 대리기사입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냄새나. 창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사랑 항상 감사하죠.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봐요. 효도해요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께 전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여사에게. 엄마 오랜만이야. 어렸을 때는 우리가 편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군대 이후로는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우리들 혼자서 키운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더라고. 세월 참 빠르다. 그치? 엄마 눈에 작은 똥개였던 아들 지웅이랑 정웅이가 사고도 많이 치고 착한 우리 엄마 속썩이고 힘들기만 했었는데 이제 두 똥개 모두 군대도 다녀오고 어른이 되어버렸어. 뭔가 우리 둘은 항상 똥개로 엄마 품에만 있으면서 어리광부릴 줄 알았는데 큰 놈은 호주로 가고 작은 놈까지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가 너무 걱정되는 게 혼자 남은 엄마야. 지금까지 너무나도 멋지게 우리 키워줬는데 딸랑 있는 우리 아들 둘이 엄마 혼자 두고 떠나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 우리 둘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더 자주 연락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 어렸을 때 했던 약속 기억하지?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겠던 거 했던 거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지금은 명절날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게 고작이지만 꼭 엄마 행복하게 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우리 똥개 둘이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여사에게. 큰 똥개, 작은 똥개. 작은 똥개가. 할아버지는 지금은 봄이라서 이렇게 수영장을 설치해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그림은 시부모님께 좋은 장인 장모는 장담 못하지만 후에 손주들이 생기면 좋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틀림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빠의 말씀에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시 최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즐거운 이야기 거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가을에도 다가오는 겨울에도 따뜻한 봄에도 그리고 또다시 여름이 와도 내년 가을에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